네.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에 다루었던 저항들이 정렬로 연결된 거랑 병렬로 연결됐을 때 어떻게 하나의 등가 같은 값어치를 가지는 회로로 그 저항 성분으로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직렬은 더하고 병렬은 역수를 취해서 더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해야 나옵니다. 특히 이렇게 두 개가 병렬 연결된 건 꽤나 많이 유용하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곱한 거 나누기 더한 거라고 암기를 해서 널리 활용하면 좋습니다. 뭐 그냥 뒤집어서 더한 다음에 나는 다시 그걸 뒤집어서 답을 찾겠다고 해도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연산을 많이 해야 될 때는 그냥 딱 보고 두 개니까 뭐 이게 4옴이고 6옴이면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해가지고 이거 나온 걸 다시 마이너스 1승해서 뒤집지 말고요. 4, 6, 24, 10, 6.4옴 이렇게 바로 그냥 연산하는 연습을 꼭 하길 바랍니다. 숫자가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예제 때 지난 시간에 이걸 못 풀어서 그 부분 이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회로의 IS, I1, I2를 찾으세요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여기 있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세요. 120V 전원 전압이 있고 인디펜던트 볼티지 소스 4옴, 3옴, 뭐 18옴, 6옴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각 브랜치에 4옴에 흐르는 커런트. S를 쓰는 이유는 소스에서 나와서 이렇게 쓰고요. 여기서부터는 번호를 붙여서 표시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공부한 회로 내에 있는 이 리지스티브 서킷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저항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전류원 또는 전압원을 인가한 회로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런 것들을 직렬 연결을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바꿔봅시다. 3호, 6호은 하나의 노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익스클루시브하게 한 노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직렬 연결이죠. 그래서 더하면 보험이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는 이 KCM을 여기 써보면 또 나오기 때문에 결국 같은 전류죠. 그래서 여기 I2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I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I2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뭘 고민해야 할까인데 여기 있고 요 저항이 있으니까 이 안에 전체 저항을 또 하나의 저항으로 꾸면 회로가 더 단순해지겠구나. 어프로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9옴하고 18옴은 지금 두 개의 노드를 X노드, Y노드죠. 노드에 같이 묶여 있죠. 쉐어하고 있죠. 그래서 병렬이니까 네,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다음에 27. 이렇게 곱하고 더하기로 해주면 네, 3되고 이렇게 머릿속에 암산될 겁니다. 6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4옴과 6옴은 또 직렬 연결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10옴이 되겠죠. 그러면 너무 쉽죠? 이게 전체가 15옴이고 전압이 120V니까 10분의 120, 그래서 12A 있죠? 10분의 120, 12A 찾았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이게 여기가 12A니까요. 이 4옴 양단에 인가되는 전압은 4 곱하기 12가 돼서 48V가 되겠죠. 그러면 요 X노드에 있는 전압은 120V에서 48V만큼 사용한 거니까 남은 72V가 X에 걸릴 겁니다. 물론 여기 Y는 공통이 되는 접지 0V라고 합시다. 이렇게 올라가면 120V였고 거기서 밑으로 갈, X노드로 갈 때는 48V를 쓰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가죠. 여긴 72V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72V가 여기 여름이에요. 지워져가지고 6옴에 걸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72V고 여기가 72V죠. 플러스고 여기 0V죠. 마이너스. 그래서 이 브랜치에 흐르는 커런트가 얼마인지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이쪽 위로 올라갈게요. 이 X노드가 여기 X노드이니까요. 여기 72V 걸고 여기 18옴, 9옴 있는데 우리 물어본 게 I1, I2를 물었잖아요. I1은 뭐 72V를 18옴으로 나누면 5옴으로 찍으면 되죠. 4A 나오고 I2는 72를 9로 나누어서 8A 나오고요. 검산하는 차원에서 이 X노드에 IS가 아까 12A인데 I1이 4A, I2가 8A. 그래서 4와 8을 더해서 이 노드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들어오는 전류, X노드에 들어오는 전류, 이게 IS죠. 12. 같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직렬, 병렬, 결합, 등가 저항을 찾아서 옴의 법칙만 알고 있으면 회로를 풀수 있는데요. 사실
이 예제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여기를 0으로 잡고요. 여기를 VX라 잡고요. 여기는 그냥 통째로 고음 잡고요. 어차피 I2 그러니까 여기가 120이니까 요 노드에 대해서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이라고 해서 바로 이런 거 이제 요 노드의 전압이라고 해서 노드 볼티지라고 하거든요. 노드 볼티지 이케이션이 모르는 VX 하나에 대해서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이다 해서 식 하나 써서 VX 값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2 나올 거고요. 그72 이용해서 야, 이쪽이 120이고 요 노드가 이쪽 노드가 72니까 120에서 72뺀게 전압 차이고 거기를 4로 나누면 IS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72고 여기 저항값 9하고 18이니까 요 밑에 요런 방식으로 전류 I1, I2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한 줄이면 풀수 있는 문제인데 아직 노드 볼티지 이케이션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단순화 시킨 다음에 다시 역으로 올라오면서 네, IS, I1, I2를 풀어봤습니다. 회로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 정도로만 일단은 느끼고요. 배운 대로 일단은 풀어가 봅시다. 그다음 3.3.1에 보면 볼티지 디바이더라고 하는 이게 회로 이름입니다. 볼티지 디바이더 서킷 이게 도대체 뭡니까인데요. 왼쪽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인디펜던트 볼티지 소스가 있고요. 거기에 저항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이 소스 전압을 R1, R2에 어떻게 배분, 분배, 디바이더 나눌 거냐? 네, 그 얘기입니다. 전 처음에 이런 걸볼때 이거 왜 배우지라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입력 전압 형태로 입력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회로에서 어딘가는 출력이 나갈 거예요. 이게 출력 단자예요. 이건 이제 공통으로 보는 0볼트를 기준 이런 걸 레퍼런스 전압이라고 하죠. 기준 볼티지 보통 0볼트를 편히 씁니다. 0볼트를 쓰고 이쪽 R1, R2 사이의 노드에 여기가 이제 출력 아웃풋 노드가 됩니다. 아웃풋 노드. 이 아웃풋 노드에 대해서 V0 구해봐라 뭐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출력 노드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뒤에 나오겠지만 내가 달고 싶은 어떤 디바이스 장치를 하나 걸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부화를 건다고 합니다. 로드가 한국말로 짐이잖아요. 짐.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짐을 하나 달아서 얘가 얼마나 이 짐을 잘 끌고 목바퀴를 달았으면 앞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게 로드죠 로드. 이 시스템이 이제 회로 서킷이 되면 이 서킷 입장에서 이 로드에다가 전압도 주고 전류도 흘려서 이 로드에 뭔가 에너지를 쓰고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출력 단자에 나중에 부하를 거는 작업들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 여기다 로드를 걸어준다는 건 내가 여기 받아들이죠. 입력된 에너지원이잖아요, 결국은. 이 에너지를 요 로드에다가 잘 전달하는 게이 전체 시스템이 잘 워킹, 효율적으로 가동하는 거겠죠. 아니, 뭐, 로드를 달았는데 얘가 입력을 내부에 있는 이런 저항 R1에다가 에너지를 다 갖다 받치면, 로드에 뭐, 예를 들어 여기 95% 에너지를 쓰고 여기 1% 쓰면은 이 회로는 잘못 설계된 거예요. 최대한 입력 에너지가 출력 이 부하에 최대한 많이 걸리도록 가야 되겠죠. 자동차로 따져도 엔진에서 열심히 뭔가 휘발유 떼어가지고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다 자동차 바퀴에다가 타이어 쪽에다가 힘을 전달해야 그게 에너지 연비가 되게 좋은 차량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회로에서도 내가 입력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출력에 특히 출력단에 보통 부하 로드를 걸기 때문에 어떻게 에너지를 잘 전달할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챕터에 보면 맥시멈 최대로 파워를 전달, 트랜스퍼하는 그 챕터가 나옵니다. 거기 나올 때 이제 하고 싶은 거 Vout을 VS에 대한 함수로 쓴 다음에 얘를 미분을 빵 때려서 이꼴 0이 되도록 해서 어떻게 하면 R1, R2의 값을 몇 옴, 몇 옴으로 설계하면 될까? 뭐 이런 얘기로 넘어갈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필요한 얘기라서 전압 볼티지 디바이더가 나옵니다. 보면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요 회로 루프를 따라서 흐르는 커런트를 I라고 잡으면 직렬 연결이니까 하나로 퉁치면 R1 더하기 R2겠죠. 그래서 등가의 저항에다가 흐르는 전류를 곱해서 VS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I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건 직렬 연결이니까 동일한 I가 흐를 거고 그죠? 요 노드에 KCL을 적용하면 들어오는 I면 나가는 I랑 같겠죠. 그래서 내가 궁금해하는 출력 단자 쪽에 저기 전압 강하는 전류 곱하기 저항 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궁금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출력 전압과 입력 전압 사이의 함수 관계가 궁금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V not은 I 곱하기 R2인 건 알겠는데 I가 아까 뭐라고요? 여기에서 요만한 건 덩어리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 밑에다가 대입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Vout을 VS에 대한 함수식으로 썼습니다. 쓰고 나서 봤더니 VS라는 입력 전압이 이 출력 단자가 R2라는 저항에 걸려 양단에 인가된 요 그림에 이렇게 인가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인가한 전압 VS가 어떻게 하면 Vout까지 가느냐. 근데 이 Vout은 R2에 물려 있는 녀석이잖아요. 그때 VS가 R1과 R2에 각각 분배가 될 텐데 R2에 분배되는 건 얼마일까? 그걸 이제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여기 네모 박스에 있는 이 식이 나왔고, 이걸 좀 일반화한 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어떤 저항 R1과 R2가 있을 때, 입력 전압이 있을 때 R1에 걸리는 전압을 V1, R2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도식도로 그린 이유는요, 전압원은 에너지를 이만큼 라이즈 시킨 거죠. 그랬더니 이 저항 하나가 이만큼 전압 강하, 드랍을 할 거고, R2도 이만큼 전압 강하를 시킬 겁니다. 결국 V1과 V2의 전압 강하의 총합은 제가 입력한 볼티지 라이즈 값과 같을 겁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그린 거고요. 이걸 통해서 그 VS가 V1, V2 이렇게 배분이 될 텐데, VS가 V1으로 얼마나 배분이 될 거냐. 그 비율은 전체 등가 저항, R1과 R2의 총합, 등가 저항이죠. 중에 자기 자신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 볼티지 디바이더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의 전체 등가 저항 중에 내 거. R2가 아까 여기 R2가 출력단에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딱 쓰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한국말로 말을 설명을 하면서 식을 쓰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회로 설계자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그냥 V는 IR, 옴의 법칙만 알면 다 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회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회로를 쳐다보느냐에 대한 그 관점을 설명하고 싶어서 정확하게 쭉쭉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한 거, 밑에 얘기도 뭐, 프랙션, 부분이죠. R1, R2 중에 R1이냐, R2냐. 이거는 내가 배분하고 싶어 하는 전압에 해당하는 저항에다가 두 개의 저항을 탑으로 나누는 비율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드디어 아까 앞서 얘기한 볼티지 디바이더라고는 회로 좀 전에 배웠죠. 입력 전압의 R1, R2 이렇게 돼서 얘를 이렇게 나눠주는 회로입니다. 이렇게 R2를 출력단이라고 했었고요. 이럴 때 connected 이 디바이더라고 하는 회로가 load RL이라고 이름 붙여진 부하에다가 걸립니다. 그걸 해석을 해보자 하는 건데요. 일단 요 부하가요. RL 내가 만든 회로 시스템의 여기 출력단에 있는 저항하고요. 이 부하하고 둘의 크기를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이제 설계의 영역입니다. 내가 어떻게 설계할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럴 때 필요한 게 스펙이죠. 이런 볼티지 디바이더라고 하는 회로가 앞으로 장착해서 가동시킬 부하의 저항 값을 뭐 0부터 무한대원까지 다 가능합니다. 이러면 최고의 스펙이겠죠. 근데 사실은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뭐 차의 공차 중량이 뭐 1.5톤이다. 거기에 4인용으로 만든 자가용이다라고 하면 대충 1.5톤의 자동차 시스템에 플러스로 탑승객의 몸무게와 그다음에 트렁크의 진도 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감안해서 최대 부하가 어느 정도 걸릴 거니까 엔진을 어떻게 설계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거 없이 1.5톤짜리 차인데 4명 플러스 알파로 뭐더 타고 싶으면 다 타세요. 뭐 스모 선수 4명 타고요. 짐은 뭐 돌덩어리 같은 거 트렁크에 실어도 제 차는 잘 갑니다 하면 이거는 과연 이런 엔진 시스템과 자동차를 설계하는 게 과연 말이 되나 뭐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어떤 회로 블록이 있으면 그 녀석의 출력단에 인가될 수 있는 부하 저항의 범위를 항상 명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 책에서는요, 일단은 부하 저항 값이 R2보다는 무지하게 크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VS분의 V 나시죠? 내가 입력한 전압이 출력 여기, 이제 부하가 걸린 거예요. 부하단에 걸리고 있는 이 전압 비율은 어떻게 될까? 근데요, 이게 중요한, 되게 중요한 한 줄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V아웃하고 VS에 일단 관계를 풀어내면 되겠죠. 풀기 위해서 회로를 해석을 먼저 합시다. 나온 대로 VS하고 V아웃의 관계를 구해야 되는데, 이쪽 노드에 이 저항이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놈을 병렬 연결된 걸 R2와 RL이 병렬 연결됐다고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쓴 저항하고, 그 다음에 R1하고는 요렇게 두 개, 요 네모 박스랑 요 동그라미랑 직렬이니까 R1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책이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배운 대로 볼티지 디바이더 Vout은 입력 전압에 대해서 전체 두 개의 저항값, 그러면 전체 저항이니까 요거죠. R1 더하기 R2 RL 병렬 연결한 거에 내 거, 내 거니까 R2 병렬 RL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책에서는 이 R equivalent라고 바꿔서 뭐 이게 그겁니다. R2와 RL의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부터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R2, RL, 짝대기 두 개. 두 개니까 곱하고 나누기 더하기. 분자 분모라고 표현하잖아요. 분수가 있으면. 분자 곱하기가 더 형님 같잖아요. 형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가 나중에. 이렇게 기억하면 안 헷갈릴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식을 여기 그대로 대입을 한 다음에, RL로 위아래 분자 분모를 나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식을 예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자가 저렇게 식을 정리를 한 이유는 이겁니다. 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RL이 R2보다 무지막지하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분수로 표현을 한 다음에 얘는 0으로, 거의 0, 0으로 가겠죠. 거의 0일 겁니다. RL이 엄청 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 R1 더하기 R2분의 R2 VS 이렇게 되죠. 이걸 보세요. 이 의미는 출력단의 전압 Vout은 입력단 전압 VS에 대해서 R2, R1, R2. 이 로드 저항이 하나도 안 보이죠? 이게 어디 갔지? 이 수식에 RL이 없어요. 없다는 건이 부하의 값이 어떤 거가 오건 이 볼티지 디바이더를 로 만들어진 이 회로는 내가 가진 전압을 이쪽으로 내가 설계한 두 개의 저항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만든 겁니다. 설계를 무지하게 잘한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RL이 뭐가 올지 모르니 R2를 무지하게 작은 저항을 다는 거죠. 무지하게 작은 걸 최대한 달고, RL은 예를 들어 R2를 내가 1옴을 달았으면 얘는 그 사용 매뉴얼에다가 약간 한 15옴 이상은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 10분의 1이니까 사실 뭐 1.1이나 1이나 큰 차이 없으니까 거의 맞을 겁니다. 또는 뭐, 아니, 난 그럼 이거 1 밀리옴으로 설계할게요. 그럼 이거 15옴 이상 하면 뭐 10만 배 차이 나니까. 아니, 만배 차이 나니까 거의 RL분의 R2는 0에 해당할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티지 디바이더가 요 왼쪽에 있는 요 볼티지 디바이더가 부하가 얼마가 걸리건 출력의 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 입장에서는 입력 신호를 넣어주면 얼마가 부하 양단에 인가될지 예측 가능해지는 겁니다. 나의 부하 값에 의해서 이 회로에 출력 전압 Vout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Undisturbed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아, 볼티지 레이시오 Vs분의 Vnot이 요겁니다. Vs를 요, 요쪽으로 넘겨서 요렇게 저자는 설명하는데요. 입력분의 출력이죠. 입력분의 출력으로 표시했을 때 거의 사실상 변하지 않습니다. 뭐에 의해서 안 변한다고요? 로드를 추가하더라도 안 변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로드를 추가하죠? 볼티지 디바이더라는 회로 시스템이에요. 이유가 뭐죠? 얘 때문입니다. 그래서 R2를 굉장히 작은 값으로 설계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 뭐, 두줄밖에 안 되지만, 회로를 보는 인사이트와 보는 눈을 좀 키워주려고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문장도 읽어봅시다. 볼티지 디바이더라는 회로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디바이더의 센서티비티라고 하는데, 이게 민감도입니다. 이 센서티비티 오브 A to B는 A가 B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느냐 차이인데요. 뒤에 2가 나오죠. 리지스터의 톨러런스 값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레지스터의 민감 톨러런스에 얼마나 내가 이 볼티지 디바이드 회로가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이거 나중에 실습할 때 사용하게 될 저항들이 다 커머셜리 어웨일러블한 매점을 가면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커머셜리 상업화 내가 이용 가능한 거니까. 얘네들 저항값이 항상 보면, 그들이 명시되어 있는 값에 한몇 퍼센트, 그때 그 뒤에 금색이냐, 은색이냐에 따라 1% 오차냐, 뭐5% 오차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저항값은 항상 always 항상 바뀌어 있어요. 이 바뀌는 이유도 사실 반드시 이 제조 공정상의 이슈인데요. 어떤 소재를 이렇게 만들고 이 길이 뭐 단면적 이런 거 설계하고 이 재료 안에 도핑을 해서 resistivity 또는 conductivity를 설계를 하더라도 이게 퍼펙트하게 동일한 게 나오지 않아요. 뭐 이런 제조 공정상 L과 A가 바뀌기도 하고 도펀트의 양에 따라서 conductivity도 미세하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값들 역시 항상 베어링 바뀌고 있기 변화되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 이 볼티지 디바이더 쓸 때도 R1, R2 이런 값들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딱 정확한 그거 나올 거야 이렇게 믿지 말라는 뭐 경고 문구 같은 겁니다. 예전 3.2에 그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 여기 풀어봅시다. 예의상. 나중에 실험을 꼭 해보세요. R1, R2 두개 끼고요. 각각의 부품에다가 프로브 팁 갖다 대고 찍어보면 V1, V2 이렇게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론에서 배운 대로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론대로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해보면 측정값과 이론값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 3.2가 이제 그걸 해석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내가 25kΩ이라고 100kΩ이라고 저항 두 개를 집어왔는데 사실은 여기 나오는 대로 25K R2 100K죠. R2 100K는 10% 높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100이 아니라 오류가 생겨서 최대 110kΩ까지 올라가는 거고, R1 같은 경우는 10%가 낮아요. 그래서 22.5kΩ으로 된걸 내가 집어온 거죠. 뭐, 재수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거는 굉장히 작은 값으로 가지고 얘는 굉장히 최대 값으로 들고 온 거예요. 이럴 때 100V라는 입력 전압을 주면 출력단, 이 R2 노드 양단에 걸린 전압 V0은 진짜 얼마가 나올까? 위에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 풀었다면 100K 더하기 25K분의 100K 하고 내가 입력한 100V 입력해서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그래서 V아웃이 이 값일 거야라고 이론에는 예측했는데 측정해보면 그 값이 안 나와요. 그럼 내가 측정하는 이 값에 우리 학과 학생들 뭐 전원이 다 각자 서로 다른 뭐 물론 명시적으로는 25K, 100K 저항을 갖고 왔겠지만 서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이 V아웃을 찍어보면 학생마다 다 데이터가 다를 겁니다. 근데 그 데이터의 맥스 값, 미니멈 값을 한번 이론으로 추정해보자는 겁니다. 이 저항 부품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오류가 있다는 이 사실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 이상의 오류가 있는 저항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만 뭐 제조사에서 이 정도는 개런티 한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볼트 10%를 감안해서 출력단 V아웃의 최소 최대값을 구해보세요라는 게 예제 3.2의 문제입니다. 최대 최소값 문제야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최대로 구하고 싶으면 이 분자가 제일 큰 놈을 넣으면 되겠죠. 최소로 구하고 싶으면 분자가 제일 작아지는 케이스를 넣으면 될 겁니다. 거꾸로 분모에 있는 이 녀석은 이 맥스니까 얘가 제일 작으니까 얘는 이번에는 25K 기준으로 미니멈을 물었으니 얘를 제일 큰 최악의 값으로 제일 큰 값을 대입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100K를 기준으로 110이 제일 크고 제일 작은 건 90이고 25 기준으로 27.5, 22.5입니다. 그래서 맥스 값과 민 값을 놓고 값을 대입을 적정하게 해주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요 정도 선 안에서 답이 나오겠구나 측정된 값이 그걸 예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어보세요. 계산기 넘고. 이번에는 커런트 디바이더로 갑시다. 볼티지 디바이더를 했으니까 그것의 땅둥이 역할을 하는 짝이 되는 회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커런트 디바이더의 모습은 여기 회로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전류원, 인디펜던트한 커런트 소스가 있을 때이 전류가 이렇게 나간 다음에 저항 두 개에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당연히 주면은 나가는 전류값 이거는 성립할 겁니다.
다만 I1을 IS에 대한 함수로 어떻게 써야 되느냐. 당연히 R1, R2가 들어간 식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걸 찾아보자는 겁니다. 뭐 결론이 여기 밑에 쭉 나와 있는데요. 결론을 저게 어떻게 나왔는지 봐봅시다. 뭐 어렵지 않은 수학입니다. 나눔이 됩니다. KVL을 쓴다고 돼 있죠. 그래서 병렬 연결되어 있는 R1, R2에 KVL을 써봅시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되고요. 여기 빨간색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됩니다. 오른쪽에 이쪽 루프로 돌아봅시다. 그러면 I1, R1이 내려오는 방향이잖아요. 마이너스 이렇게 형성돼 있을 거예요. 근데 난 이렇게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쓰고 I1, R1 쓰고요. 돌아올 때는 이건 이 방향으로 전압 강화가 생겨 있으니까 플러스로 들어가서 I2, R2 하고 원위치 했으니까 이꼴 0입니다. 이쪽으로 넘겨서 요 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 노드 뭐 A라고 할까요? 노드 A에 들어가는 전류는 IS고 나가는 전류는 I1, I2니까요. KCL을 써서 식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위에 KVL에서 유도한 요 식을 대입을 하면 I2에 대한 식으로 나오죠. IS를 I2에 대한 함수로 찾은 겁니다. 그래서 R1으로 동분해가지고 식을 예쁘게 쓰면 이렇게 나오고 내가 궁금한 건 I2가 IS랑 무슨 상관입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게 출력단이에요. 출력. 이게 출력 전류가 될 거고요. 이쪽이 입력 전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입력 얼마를 주면 출력 얼마나 오는데 입력이죠. 입력을 줬더니 이 커런트 디바이드의 이 저항으로 된식 하나 쓰고 출력단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수학적인 식들은 다 유도를 했는데 이 식을 해석을 한번더 회로 관점에서 해봅시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R2에 흐르는 이쪽 출력단이에요. 보통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이쪽을 뭐 출력 전압으로 봐도 되겠죠? I2가 얼마가 될까? IS를 받아서 이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 자, 이거 이게 식은 여기 찾았잖아요. 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분에 R1이죠. 이거 R2가 아닙니다. 아, 반대편이구나, 반대편.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의 반대쪽을 분자에 올립니다. 그럼 거꾸로 I1이면 이 회로랑 회로 병렬 공부했죠? 이렇게 쉐어된 두 개의 노드에 R1, R2가 있으니까요. 저 회로는 IS를 쓰고요. 그리고 여기를 R2, R1 잡고 여기를 출력단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회로예요. R1, R2 순서 바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럴 때이 V out과 R1에 흐르는 I1, 이 둘의 사이. 이거는 IS, V out이라고 합시다. 입력과 출력의 관계, IS, I1. 여기 IS, I1의 관계. 이거 어떻게 구해요? 하면 아까 여기 I1, I2, I1, 1, 2 바꾸고 얘를 바꾼 거를 여기 잡아놓고 I1에 대해서 정리하면 나옵니다. 자, 이것도 보면 입력한 전류에 대해서 출력한 전류가 튀어나오는데 그때 등가의 저항 중에 반대편이죠.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반대편이. 그래서 이게 커런트 디바이더는 아까 볼티지 디바이더하고 반대입니다. 아까 볼티지 디바이더는 내거 구하고 싶으면 입력 전류에 대해서 R1, R2에서 내 거를 썼는데 이 커런트 디바이더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반대쪽 거 써야 됩니다. 이걸 이제 확장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두 개만 썼는데요.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죠. R1, R2, R3. 자, 이 R3에 흐르는 I3를 IS에 대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IS는 I3는 IS에 뭘 곱해야 되냐? 이거 그냥 R1, R2, R3 다 맞는 이세 개를 병렬 연결하세요. R1, R2, R3 병렬 연결하고 그다음 요 안쪽에 요두개 있죠? 병렬 연결돼 있잖아요. R1, R2 병렬 연결될 거 쓰면 됩니다. 자기 거 말고 나머지 거 통으로 묶어서 분자에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등가의 저항 분에 내거 빼고 나머지 거별 분자에 올린다. 이런 컨셉으로 커런트 디바이더를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원래 있던 건 저항이 두 개라서요. 저항 두 개니까 그냥 더하고 반대편 거 올리면 되네. 이렇게 되는데 저항 성분이 많아지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거를 이제 저기 책에 요 간단한 두 개의 저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커런트 디바이더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식을 얻었는데 얘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요쪽 노드입니다. 요쪽 노드를 교차로처럼 표현한 겁니다. 뭔가 전류가 IS가 이 교차로로 들어온 다음에
R1, R2에 나누어져서, 아, 이건 I2로 흐를 겁니다. 이건 I2. 이때 R1의 저항이 크면, 뭔가 이 삼거리라고 하면, 이 차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왼쪽으로 가거나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뭔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막혀 있으면, 차들이 별로 안 가고 싶죠. 이쪽으로 잘안 가고, 여기는 거의 안 막혀 있으니까 이쪽으로 잘 갑니다. 뭐, 이 신체 내 혈관이라고 생각해도 혈관이 이렇게 바디를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쪽에 뭐, 이렇게 고기 많이 먹어가지고 혈관에 뭐가 이렇게 지방 덩어리 많이 생기면 막히잖아요. 꽉 막히면 피가 이쪽으로만 가겠죠. 뭐 그런 상황이랑 이것도 똑같죠. 전류원에서 전류 쏴주는데 R1이 크면 전류가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월등히 많이 흘러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식을 봐도요. R1, R2가 똑같이 이건 5고 이게 10이면 이게 5가 들어갈 때 한번 수학적으로 숫자로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전류가 많이 흐를까? 이쪽이 5옴이고 이쪽이 10옴이면 당연히 5옴 쪽으로 많이 흐르겠죠? I1이 많이 흐를 거예요. 많이 흐르니까 여기 값이 큰게 분자에 올라와서 옆 동네에 있는 10옴이 여기 올라와서 네, 전체 I1 값을 키워주고 있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이것만 풀어보고 잠깐 브레이크 하도록 합시다. 3.3, 네, 3.3 하나만 풀어봅시다. 6옴에 예, 오른쪽 회로에 6옴에서 소비되고 있는 전력량을 계산해 보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친절하게 굉장히 친절하게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돼 있지만 실제 내가 숙제 내준 걸 보면 아무것도 표시 안 했습니다. 알아서 표시해 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풀까요? 근데 일단 6옴을 아니까 파워를 물었네. 파워를 계산하는데 6옴에 저항을 알잖아요. 그러면 I 제곱 R 이거 쓰면 돼요. 전류만 구하면 돼요. 근데 때마침 여기 전류원이 있으니까 아, 뭐 전류 커런트 디바이드 이용했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또 나누고 뭐 이런 걸 열심히 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겠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봅시다. 어떻게 봅니까? 처음에 여기 아래쪽 여기 봅시다. 4옴하고요, 6옴하고 이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624에다가 2.4가 되겠죠. 2.4옴이요. 이두 개를 묶으면 하나의 저항으로 2.4인데 걔가 1.6이랑 또 직렬 연결돼 있죠. 그럼 2.4에 1.6을 더하면 4가 나옵니다. 요 노드하고요, 요 노드 두 노드 사이에 여기에 4옴짜리 하나 박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걸 그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4옴에 흐르는 전류를 I0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R1, R2고 여기 소스 전류원 하나 있고. 방금 배운 거죠. 이 아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둘이 더한 다음에 반대편, 자기 자신 아닙니다. 4옴 말고 반대편 거 올리고 전류원 15옴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파란 패가 구했습니다. 이제 다시 회로를 원상복귀할 겁니다. 여기서 이 위로 올라갈 건데요. 요 노드에서 이쪽까지 흐르는 전류가 파란 패하니까 이렇게 가는 게 파란 패하로 시작합니다. 이제 회로를 4옴짜리를 다시 1.646 분해 다시 원상복귀한 겁니다. 파란 폐가 이렇게 간 다음에 이 노드에 와서 또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근데 내가 알아야 되는 건 얘잖아요.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가 I6이라고 표시했는데 이쪽에 흐르는 이 I6를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들어오는 놈이 파란 폐 하는 건 확실히 알잖아요. 8 들어와서 6이랑 4에 나눠주는 거네. 좀 전에 배웠잖아요. 6이랑 4 중에 내가 6이니까 반대편 4 쓰고 들어오는 게 파란 폐야. 쓰고 계산하면 3.2. 그래서 I6이 3.2인 거 아닐까? 네, 6옴은 파워 값은 I 제곱 R 써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나중에 뒤에 이제 챕터 4, 5 가서 공부하게 되면요. 얘도 이렇게 뭐 메쉬 커런트라고요. I1, I2, I3 메쉬를 찾아서 메쉬 별로 흐르는 전류를 지정하고 I1은 이렇게 도니까 얘랑 같으니까 I1은 그냥 찾고요. I2는 이렇게 한 바퀴 돌때 여기 KVL 쓰고 이쪽도 KVL 써가지고요. 2원 2차 연립 방정식 풀면 I6가 3.2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요 메쉬 커런트를 계산을 하고 나면, 여기 양단의 전압값은 얼마인지, 여기 양단의 전압값은 얼마인지, 뭐다 금방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제 문제는 타겟팅을 해서 6옴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회로를 단순화했다가 다시 원위치하는 이런, 내가 볼땐 되게 복잡한 과정인데요.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저렇게도 회로를 풀수 있구나. 연습을 하는 방식이니까 일단은 좀 귀찮더라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요. AP 3.2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으니까요. 다음 진도 계속 나갑시다. AP 3.2번 문제 간단히 풀어보고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AP 3.2번의 문제를 보면 오른쪽에 회로도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네, 전화번호에다가 전원 두 개를 볼티지 디바이더로 75K가 출력 단자 역할을 할 거고 거기에 부하가 로드가 걸려 있습니다. A 문제. 노 로드 조건일 때 오픈 조건입니다. 부하를 연결 안한 겁니다. 여기 아무것도 연결을 아예 안 하는 상황일 때 출력 전압값은 얼마인가를 물었으니까 200V를 25K랑 75K에 나누는 작업이죠. 그래서 75K와 25K 중에 내거 75K를 200V를 어떻게 줄 거냐 계산하면 150V입니다. B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숫자 000 쓰는 스타일보다는 저는 이렇게 써요. 75K 나누기 75K 더하기 25K 이렇게 해야 KK로 안 헷갈려. 이 숫자 하나 0 모르고 덜 쓰면 나중에 값이 완전 말도 안 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프리픽스 공부한 거 있잖아요. 키로, 메가, 테라, 기가, 작게는 밀리, 마이크로 이런 거잘 쓰도록 하세요. 쓰면 꽤 도움이 됩니다. B번. RL 이번에는 150K일 때 출력 전압값은 얼마일까? 여기에 150kΩ을 장착을 하라는 거죠. 그럴 때 RL 양단에 인가된 이 전압값을 물었으니까요. 이두 개의 저항 있죠. 75K랑 150K를 하나의 저항으로 바꾸고, 이걸 하나의 저항으로 바꾸고, 다시 200V를 얘랑 얘한테 어떻게 나눠줄까를 고민하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5와 150K는 병렬 연결되었으니까 곱하고 더하고 계산을 하면 50K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력,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전압값은 입력 전압 200V에 대해서 50K랑 25K 중에 내거 50K를 문자에 올려서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A번 답이랑 B번 답이 바뀌어지는 과정을 보게 될 겁니다. 원래는 로드를 안 걸면 150V가 잘 나오다가 출력단에서 저항 하나, 부하를 걸었더니 출력에 있는 전압값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뗐다 붙였다 하면 출력단의 전압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원상복구. 뭐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요. 그 모터 같은 거 있잖아요. 엥 돌고 있는 모터에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아봐요. 그러면 세게 잡으면 아예 모터가 멈추잖아요. 세게 잡는다는 건이 모터 시스템이 생각지도 못한 수준의 어마어마한 무한대값 수준의 부하 저항이 걸린 거예요. 그게 내가 모터가 돌아가는 힘보다 내손 아구의 힘이 훨씬 센 거죠. 그러니까 모터를 꽉 잡아지면은 모터가 멈춥니다. 그때는 시스템에 출력되는 뭐 RPM 회전 숫자가 빵이죠. 의미 없는 시스템이 되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다. 아, 이 회로라는 것도 내가 저항 로드를 얼마를 거느냐에 따라 이 양단 출력단의 전압값이 원래라면 150V 나올 줄 알았는데 부하를 딱 다는 순간 전압이 출렁하고 133.3V로 내려앉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C번 갑시다. 문제는 뭐예요? 25K 옴에 얼마의 파워가 소비되고 있느냐? 만약에 RL이 숏서킷 된다면 여기를 그냥 이렇게 도선으로 연결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RL이 0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렇게 도선이 있는 거하고요, 없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이 75kΩ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도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 노드와 아래 노드는 같은 포텐셜 전압 라인에 물립니다. 여기가 0V면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0, 0, 0, 0, 0, 0, 0에서 여기도 0입니다. 0과 0이니까 75K 양단 사이에 전압차가 없습니다. 전압차가 없으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75K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전류가 안 흐르니까 이렇게 숏서킷이 되는 건 얘는 오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위로 싹둑 자르는 얘기입니다. 지우면 됩니다. 회로상에서 없애면 됩니다. 뭐 이렇게 됐다고 할때 25K 위에 있는 이 녀석이 얼마의 파워를 씁니까?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죠. 루프를 따라 흐르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값은 25K랑 200V밖에 없잖아요. 옴의 법칙 쓰면 되죠. V는 IR 써서 8mA 구하고 이 8mA가 25K에 관통할 테니까 네, 25K하고 전류 8mm니까 0.008에 제곱해서 1.6W 나옵니다. 이거 계산할 때
K로 여기는 밀리 들어있으니까요. 이걸 25K 쓰고 8밀리의 제곱 해가지고 이 숫자만 놓고 25 곱하기 8의 제곱을 이렇게 해서 단위 쓰면 망합니다. 이 키로하고 밀리는 밀리 제곱이니까 키로 곱하기 밀리를 두번 하니까 키로 밀리 날라고 밀리만 남는 거예요. 이 숫자에다가 밀리를 곱해야 됩니다. 0.001을. 그래서 답이 나옵니다. 난 이거 헷갈립니다 하면 그냥 이럴 때는 0을 다 풀어서 계산해 줘도 됩니다. 2번 값입니다. 75kΩ에 최대로 걸릴 수 있는 파워의 값을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 조건입니다. 여기에 75kΩ, 여기에 75kΩ, 여기에 최대로 파워가 전달되는 이 200볼트를 이렇게 나눠줄 텐데 결국 200볼트도 파워를 만들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파워를 이 저항에 나누어 주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여기에 제일 많이 전달해 줄수 있을까? 아, 여기 읽어보면 75kΩ 의 저항에서 소비되고 있는 파워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최대가 된대요. 언제요? 노로드 조건에. 왜냐하면 노로드라는 건 RL을 안단 겁니다. 그냥 오픈했다는 겁니다. 이거 안단 거니까 이거 쇼트 시키면 안 돼요. 큰일 날 소리예요. 노로드라는 건 로드가 없는 거니까 이 회로를 오픈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오픈이 되는 순간 요 출력단 전압이 가장 높은 거는 이미 AD번 문제를 풀면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죠? 오픈 조건일 때이 V낫이 제일 컸죠. 그래서 V낫이 제일 크게 걸려야 75K에도 파워가 제일 크게 걸리잖아요. 파워는 R분의 V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V가 크면 되죠. 저항 양단의 전압차 V낫이 크면 파워도 큽니다. 여기 있네. 포뮬라 여기 P는 R분의 V 제곱. 그래서 최댓값을 D번에서 물었으니까 75kΩ에 그러면 전압이 최대로 걸릴 조건이니까 그게 바로 A번 조건이죠. 오픈 조건. 로드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파트 A에 우리가 이미 이렇게 결정을 했죠. 노 로드 볼티지가 150볼트 이게 출력단의 전압이었죠. 그래서 75K의 맥스 파워는 R분의 75K분의 최대 전압 150볼트의 제곱에서 계산하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최대 파워가 얼마나 소비가 75K에서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AP 문제 다 풀었고요. 다음, 잠깐만요. 전류, 네. 0.3까지 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볼티지 디비전하고 커런트 디비전을 이번에 같이 묶어서 하나씩 좀 다시 한번더 파봅시다. 이번에는 좀 일반화시키는 과정인데요. 뭐 회로가 돼 있다고 하는데 보통은 전압은 하나 줄 겁니다. 뭐 어떤 회로가 올지 모르겠지만 더 복잡한 회로가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지 몰라요. 근데 얘를 이두 노드를 기준으로 좌측에서 뭔가 만든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건이 전압차예요. 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이 녀석들의 양단에 여기 전압차 부위가 얼마인지만 알면 돼요. 내부의 저 서킷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 뭐 무슨 회로가 어떻게 있는지 난 모르겠고 일단은 요 끝자락에 요 터미널에 나오는 전압이 V라고 한다면 이게 직렬로 이렇게 연결된 여기 이제 N계의 저항이 확대한 겁니다.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개별 저항 J번째라고 돼 있는데요. 개별 저항 RJ에 인가된 전압 VJ는 입력한 V하고 무슨 관계일까 확장을 해서 풀어보자는 겁니다. 아까 한 대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직렬이니까 다 같은 전류 값이잖아요. 그리고 이 R1부터 RN까지는 직렬 연결이니까 더하면 된다고 아까 앞에서 배웠습니다.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바꾸고 그러면 전류를 I라 놓고 양단의 전압은 V니까 V는 I를 써서 이 식을 완성하면 되겠죠. 물론 분 모에 있는 건 R equivalent로 바꿨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VJ 값은 뭐냐. 흐르는 전류는 I로 공통하고 공통이고 내가 관심 있는 저항값 RJ를 넣고 네이버를 넣을 때 I 값을 얘를 여기다가 쏙 대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결국은 N계의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N계의 저항 값의 등가 저항을 계산하고 내 것을 분자에 쓰고 입력 전압이 어떻게 입력 전압이 출력이 어떻게 가는지는 요 비율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커런트 디비전도 똑같이 가봅시다. 아까 했던 대로. R1부터 R2, R3, R4 해서 N번째까지 병렬로 연결돼 있고, 이쪽 회로에서 뭔진 모르지만, 전류를 쏴줍니다. 내가 관심 있는 건 J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 IJ가 궁금합니다. 이럴 때 I와 IJ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느냐? 아까 전에는 딱 R1, R2 두 개만 놓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더 개수를 늘려보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어차피 R1부터 RN까지 다 전압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압 부위는 I 곱하기 요 IN 이 전압 부위를 하면 요 N개 덩어리에 등가 저항값이 나오겠죠. 우리 앞에서 학습한 대로 병렬 연결돼 있으면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고 실제 그 계산은 역수를 뒤집어서 더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뒤집으면 원하는 이퀴블런트 저항값이 나옵니다. 원래 문제대로 IJ를 구하고 싶잖아요. IJ를 구하고 싶으면 저항, 자기 자신의 저항과 IJ가 흐르는 요위 아래 노드의 전압을 넣으면 되죠. 앞에서 전압 부위는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걸 들고 와서 대입을 한 겁니다. 대입을 하고 식을 살펴봤더니 아 이게 입력 전류가 들어오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노드의 출력단이 나오는데 입출력 사이의 관계는 내거 분자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분모에 들어오고 여기에 등가를 넣습니다. 됐죠? 다르죠. 아까 볼티지 디비전은 등가 총 전압 아니 총 저항값이 분모에 있고 내 거가 분자에 있었어요. 이 전류 분배가 될 때는요 전체가 분모에 분자에 가고요 내 거가 아래쪽 분모에 있습니다. 뒤집어졌죠. 느낌이 VJ는 VS의 V라고 하죠. 이퀴블런트는 RJ라 쓰고요. IJ는 IN 알리큐블러트를 위에 쓰고 내 거를 밑에 내죠. 뭔가 바뀌죠. V하고 I하고 V하고 I하고 바뀌면서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됐고, 그다음에 예제를 또좀 풀어봅시다. 볼티지 디비전, 볼티지 디비전하고 커런트 디비전을 써서 어떤 회로를 한번 풀어봅시다. I나트하고 V나트를 구하래요. 회로를 한번 쭉 보세요. 시간이 있으면 한번 풀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네, 뭐 같이 풀어봅시다. 저항 많죠? 직렬돼 있고, 15옴이랑 이두 녀석은 또 정렬이고, 얘는 또 서로 다 직렬이고, 얘도 정렬돼 있고, 전류원 하나 있고, 이 구해야 되는 건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시해뒀습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이 회로를 어떻게 풀면 될까인데요. 풀수 있는 방법은, 이제 노드 볼티지 해석 방식이랑 메쉬 커런트 메쉬 방식이 존재하긴 한데요. 그건 좀 이따 배우고요. 일단은 오늘 공부했던 거 위주로 좀 어프로치를 해봅시다. 먼저 이 저자가요. 여기 24옴하고 그다음 얘는 뭐한 번에 퉁쳐서요. 더하면 되니까 4, 1, 3이니까 85옴이죠. 85옴짜리 하나 하고요. 24옴, 85옴, 그다음 10옴, 그럼 얘도 더하면 85옴. 그래서 80, 10, 80, 10, 24. 80, 10, 80, 24. 이네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체 통으로 저항 하나로 표현하면 80분의 1분의 1을 계산한 다음에 역수를 취하면 6옴이 나옵니다. 결국은 8암페어짜리 전류원에 6옴 하나 달려있는 회로랑 똑같은 회로였던 거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저항을 단순화시켰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출발하는 전류를 가지고 하나씩 나눠 먹기를 할 겁니다. 가봅시다. 먼저 여기 이 식을 보면 24분의 여기죠, 24. 내 거죠, 내 거. 이 I 낫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렇게 통으로 흘러 들어오는 건 8이잖아요. 8암페어. 이게 내가 구해야 되는 거고, 이게 I 낫 내가 구해야 되는 거고, 입력 전류는 8이고, 뭐 아까 전에 내 거는 밑에 쓰라 했죠. 전체, 내, 이 전체, 24옴을 포함한 전체 회로의 등가 저항값, R 이퀴블런트 여기 쓰잖아요. 아까 6옴이라 했잖아요. 6 쓰네요. 8 곱하기 6 나누기 24. 2암페어. 2A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8A 들어왔는데 이쪽 브랜치로 2A가 가니까 아마 이거, 이거, 이거 세개 합치면 6A 흐르나 봅니다. 자, 그 다음 I낫을 구했고 V낫을 물어보고 있죠. V낫. 얘를 구하래요. 얘를 구하려면 일단은 뭐이 전체를 좀 먼저 이 전체 전압 차를 구한 다음에 뭐 얘랑 얘랑 하나씩 전압 차 구해서 덜어내면 될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일단 여기 저자는요, V를 먼저 구합니다. V가 요렇게 요렇게 해서 24옴인데 그게 요 노드와 요 노드 사이의 전압차이죠. 아까 여기 I는 2A라고 했으니까 24에 2를 곱하면 48. 요 위에가 48V면 요 밑은 0V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노드도 48V고 요 밑이 0이죠. 됐네요. 아까 말한 대로 요 끝에서 끝까지 전압차는 48V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죠. 요 노드를 A,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럼 노드 A와 노드 B가 있는데 그 사이의 저항이 10, 10, 30, 3개이죠. 10, 10, 30, 40, 10, 30이 있고요. 그다음 요 노드 A와 B 사이의 전압이 가상으로 내가 그린 겁니다. 48V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때 물어본 게이 35음 양단의 전압 V낫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로를 바꿔놓고 상상하니, 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V낫은 전체 전압 48 중에 40, 10, 30 중에 내거 30을 분자에 쓰고 40, 10, 30은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바꾸는 일은 직렬 연결이니까 더하면 되죠. 80. 됐죠. 그래서 80분의 30 쓰고 48 곱하면 돼요. 네, 답이 나옵니다. 됐죠. 회로 보는 눈을 오늘 챕터 3.4에서 공부한 거는 2개보다 더 많은 거예요. 3개 이상으로 직렬 연결되거나 병렬 연결되거나 할 때, 여러 개의 회로 중, 저항 중에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저항에 몇 암페어 흐르는데요. 몇 볼트 차이 나는데요. 요거 계산하는 거 연습했어요. AP 3.4도 하나 풀어봅니다. 여기 아마 마지막은 2개네. 한 대까지 합시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회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흐릿하긴 한데 60볼트 전압원이 있고 같이 쭉 놓여져 있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뭐 볼티지 디비전을 쓰라고 힌트를 줬지만 그냥 45옴 양단에 요 V낫을 구해보세요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풀면 될까 하는데요. 일단 뭐 볼티지 디비전을 공부했으니까요. 볼티지 디비전을 생각을 하면 이 60볼트가 얘도 가고 얘도 갈것 같고 그다음 이두 노드 있죠. AB라고 하면 두 노드 사이에 R, A, B, 이 저항값을 하나로 딱 그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보면 이제 50하고 10은 직렬 연결돼 있죠. 60이죠. 60하고 30은 병렬이죠. 병렬 연결된 거 찾은 다음에 20이랑 또 병렬하면 돼요. 근데 20이랑 30이랑 이렇게 묶은 60이랑 세개다 A, B 노드에 병렬 연결돼 있으니까요. 20, 30, 그다음에 50하고 10 더한 요거 60. 요세 개의 저항 성분이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죠. 요거를 계산하면 돼요. 이퀴벌런트 구하기 위해서 20분의 1, 30분의 1, 50 더하기 10분의 1, 60분의 1 넣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5옴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그림은 60V고 이게 45옴이고 쪽 A라고 했고 여기 B라고 했는데 요게 15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75옴이 있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여기에 전압차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60V를 40과 10과 70에 나눠주는데, 내거 40에 얼마 들어오느냐죠? 40과 10과 70 중에 내거 쓰고 입력된 거 쓰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배웠던 얘기들입니다. 빨리 하나 더 합시다. 또 회로 문제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뭐 보면, 네, 아까 전에 봤던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 문제죠. 이번에는 30옴에 흐르는 여기에 전류값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풀까? 아닌데요. 이게 이제 여기 노드 A와 B가 있으니까 요 A, B 사이에 연결된 25음, 35음은 순서를 바꿔도 회로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병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바꾸라고 이렇게 시원하는 요를 넣어둔 겁니다. 바뀌었죠? 20하고 30 바꿔놓고 얘를 앞쪽으로 좀 당겨놓고요. 그럼 요 20이 여기 걸려있고 요 노드에 50하고 10부터 60이 있잖아요. 60하고 20을 병렬 연결 나중에 써먹겠다는 뜻입니다. 나오죠. 써먹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씩 가봅시다. 45옴 저항에 45옴 그러고 있는 전류값을 먼저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40분의 양단의 전압차 계산하는 거 40분의 20볼트 아까 여기 V아웃 여기 앞에 문제에서 구했잖아요. 들고 온 겁니다. 20볼트 여기에 전류가 0.5A가 흘러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0.5A가 들어오고 있고 여기도 여기를 A라 잡을게요. A 잡고 B 잡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30옴 쓰고 뒤에 25옴 여기 50하고 10옴 붙여서 60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찾는 거예요. 0.5가 30이랑 여기 20하고 60 병렬 연결된 거에 배분되겠죠. 그래서 20하고 60을 하나의 저항으로 일단 계산하기 위해서 요 과정을 거치면 15가 나오니, 그러면 30이랑 15의 게임이에요. 30하고 15 중에 내 거가 30이니까 내거 아닌 모든 거 통쳐서 15였죠. 쓰고 들어오는 전류값 0.5죠. 쓰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배웠던 커런트 디비전, 볼티지 디비전을 회로에 적용을 해서 원하는 부품의 전류값, 저항값 계산하는 연습들 몇 가지, 요 하나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뭐 해봤지만 집에 가서 예제 말고 연습 문제 있는 것도 더 많이 풀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결론 좀 말씀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